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후에는 오늘도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 오늘도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조금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경북 서부 내륙 쪽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는 오후 늦게 가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5에서 40mm,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내리는 비는 10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한 곳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쪽으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한 돌풍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파도도 일겠는데요. 시설물 관리나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는 6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방패장 등 원전 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경주의 첨단 산업과 교육, 문화, 주거 시설 등을 모두 갖춘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양란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982년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 모두 6기의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2009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이어 2016년 한수원 본사도 이전했습니다.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원전 특화 자족도시 경주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원전 관련 기관은 협약을 맺고 교육과 문화, 주거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기업들이 돌아오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주거 환경, 또 문화시설, 교육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기업과 함께 주거시설이나 문화 환경을 만드는, 그래서 폴리스를 잘 만드는, 쉽게 아마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 테크노폴리스의 주요 사업은 원자력 공기업 자사고 설립과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 국가 과학기술 연수원 조성 등입니다.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에는 5천억 원이 필요한데 지자체와 관련 기업도 재원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방패장을 유치를 하면서 받아놓은 방패장 지원금 자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잘 조정을 해서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경주 간포에 문무대한과학연구소를 조성하고 있는 연구원은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기업 유치와 함께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에 대해서, 그러니까 SMR이 꼭 물로 냉각하는 SMR뿐만 아니라 뭐 가스나 뭐 용융염이나 이런 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올해 말까지 공동 용역을 시작해 기본 계획을 세우고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경주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한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남구에 있는 이동 아름별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는 북구청 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로 포항시에 주소를 둔 6개월에서 7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루에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강남 수서를 오가는 고속열차가 지난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권 방문이 목적인 포항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국토부가 KTX 열차가 아닌 부산 수서 노선에 SRT 열차를 투입하면서 부산 지역과 철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RT 열차가 포항역으로 들어옵니다. 포항역과 서울 강남 수서역으로 가는 첫 SRT 열차입니다.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던 시민들은 수서행 고속열차 개통 소식을 반겼습니다. 특히 회사와 학교, 병원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강남권으로 가는 시민들은 더 크게 환영했습니다. 제 집이 서울에 있는데 원래 서울에서 여기 학교를 오려면 KTX 타고 한번 갈아탔어야 되는데 이번에 SRT 타고 바로 오니까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삼성병원으로 가는데 동대교에서 항상 저 KTX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RT가 개통되고 가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포항 수서 SRT 열차는 하루에 왕복 두 차례 운행합니다. 상행선은 포항역에서 오전 9시 41분과 오후 7시 43분에 출발하고 하행선은 수서역에서 오전 6시 30분과 오후 4시 34분에 출발합니다. 운행 소요 시간은 2시간 21분입니다. 앞으로 편수를 더욱 늘려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서행 고속열차 개통 사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왜 KTX가 아닌 SRT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했던 건 수서행 KTX였고 철도노조도 KTX 열차는 즉각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선택한 건 이미 부산에서 수서를 오가고 있던 SRT 열차이기 때문입니다. 좌석을 줄이지 않고도 이 세계 노선에 KTX를 투입할 수 있었거든요. SR은 이제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차를 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에 따른 효과로 부산 쪽 좌석이 이제 4,100석이 하루에 줄어들다 보니까. 철도노조는 SRT가 빠진 자리에 수서인 KTX를 운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이달 중순 부산 수서 SRT 열차 운행 축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울진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울진 사랑카드 혜택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울진 사랑카드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할인율도 10%에서 15%로 높입니다. 한편 울진 사랑카드의 8월 사용액은 350억 원이며 2023년 인센티브 예산으로 국도비 24억 원을 포함해 총 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조 숙성 방식인 드라이에이징으로 소고기를 숙성하면 2, 3등급 고기도 1등급 같은 맛과 풍미를 낼 수 있는데요. 숙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손실도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라디오파를 활용해 숙성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손실도 줄이는 신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고기를 먹기 좋게 손질해 라디오파 숙성 장치에 넣습니다. 파장이 긴 라디오파는 고기 내부를 효소 반응이 가장 활발한 37도로 만들어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풍미를 높여줍니다. 여기에 영하의 냉풍을 쏘아 고기 표면의 미생물 증식을 막아줍니다. 보통 드라이 에이징에 걸리는 시간은 2주에서 4주. 그런데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48시간으로 확 단축되고 고기 손실도 많이 줄어듭니다. 3주 이상을 단축할 수 있고 또 5, 60%의 손실률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드라이징 상품을. 실제로 고기 육질은 생고기 대비 25% 부드러워지고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유리 아미노산은 1.5배나 많아졌습니다. 소비자 시식 결과도 좋습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등급 이하가 많은 한우 암소고기나 국거리로 쓰는 우둔이나 설도 같은 저지방 부위도 숙성을 하면 구이용으로 판매가 가능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 숙성육을 소비자들이 더 쉽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회에 20kg을 숙성하는 장치의 가격은 3천만 원 수준. 농촌진흥청은 가전업계와 협력해 가격을 낮추고 가정용에서 대용량까지 다양한 용량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학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이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100년 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 처음으로 대구의 근대식 의과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 경북대 의과대학의 전신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설립해 지금까지 100년 동안 대구 의료와 교육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대구에는 관립의료기관인 자해의원이 문을 엽니다. 당시 대구에서는 의학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열망이 컸고 이런 열망들이 모아져서 1923년 9월 1일 대구의학강습소가 문을 열게 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최초의 근대식 의과대학으로 여기서 현 경북대 의과대학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의학교 지정과 의학전문학교 승격 과정에서 대구는 평양과 경쟁을 벌입니다. 평양과 대구가 서로 자신들이 좋은 의료기관으로 의사 양성, 의전 승격을 누가 먼저 하냐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의전 승격을 위해서 중요했던 게 시설이었고 그 시설을 위해서는 도지방비뿐만 아니라 각 지역 유지들이 많은 모금을 한 거죠. 1926년 7월 지금의 대구상공회의소인 대구상업회의소에 대구 경북 유지들이 모여 10만 원 기부를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 전역에서 모금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33년 대구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함과 동시에 당시로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크고 현대적인 시설에 의과대학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노력은 해방 이후 대구에서 종합대학 설립으로 이어져 1945년 11월에 종합대학교 기성회가 조직됐습니다. 1년 뒤 문교부에 대학 설립을 요청했다가 무산됐지만 국립종합대학 건립 노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대구의과대학 학장이셨던 고병관 학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대구 지역에 있었던 사범대학, 농과대학, 그리고 사립대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4개 대학 학장들이 모이고 또 기록에 따르면 72명의 관민이 호응해서 당시에 국립종합경북대학교 건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복현동 일대에 넓은 30여만 평의 교지를 확보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드디어 1951년 10월 6일 날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이후 100년 동안 9천 명이 넘는 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경북대 병원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해 왔습니다. 국립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의대를 만들고 현대식 병원을 만드는 데는 대구 경북민들의 염원과 의지가 모아진 결과였고 그 결과물인 의대와 병원은 100년 동안 대구 경북 의료를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기업 맞춤형 교육은 높은 취업률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천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는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희정 MBC 청소년 기자입니다. 영천에 있는 바이오 마이스터고 실습실. 학생들이 손소독제에 들어있는 에탄올 함량을 분석하는 실험을 합니다. 표준 용액을 만들어 시료를 전처리하고 전처리한 시료는 다시 성분 분석기에 넣어 결과값을 냅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비 대부분은 현재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취업 후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학교가 취업률이 매우 좋은 이유가 다 학교에서 못 만져볼 기계들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세포 배양, 바이오 분석 기술 등과 같이 많은 교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 가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또 기자재나 이런 게 좀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실습하고 나가면 상사분들이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경북 바이오 마이스터고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산학협력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현장의 요구에 맞는 기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주로 바이오 의약 품질 관리 분야로 취업을 하는데요. 매년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는 취업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의 졸업생들이 만족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했다가 산업 현장에 가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재학 중인 후배들도 좀 더 전공 교육을 심도 있게 배워서 연구 노트에 남기는 등의 그런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할 때 가지고 오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경북 지역 직업계고 평균 취업률이 약 59% 정도인데 경북 바이오 마이스터고는 96.5%로 경북 지역 직업계고 중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8월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 캠퍼스 주관으로 열린 전국 고교생 바이오 기술 경진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백수 126만 시대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은 현실. 바이오 분야 마이스터고가 산업체의 수요에 맞춘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최희정입니다. 앞으로 네이버와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앱 등을 통해 국세 관련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앱을 통해 국세 신고와 환급 등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발송 사업자의 로고가 포함된 알림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의 경우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 체계를 도입해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를 삽입해 발송할 예정이어서 스팸이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하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해 보이스피싱을 하려 한 혐의로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 1,500여 장을 위조해 경주 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고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돈을 보내거나 신분증을 우편함에 두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포항과 여수 등 국가산단 주변 지역은 주민 건강과 생태환경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력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가을의 높은 하늘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경북 서부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가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5에서 40mm 그리고 동해안 쪽에 내리는 비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반이 약한 곳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강한 바람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따라서 높은 파도가 일겠는데요. 시설물 관리나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동해안 쪽 북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본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오전에는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고요. 파도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에 내리는 비로 낮 기온 조금 더 올라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되겠는데요. 대구 현재 기온 23도를 출발해서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리고 영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23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 영양과 청송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지금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낮 기온 27도와 28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보시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맑은 하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